웃어? 아휴, 시간은 이만하면 충분히 번 것 같고. 아직도 모르겠어? 그 여자가 왜 하필 이 섬에 오게 됐는지. 뭐? 그 여잔 재물이 될 거야. 시간이 별로 없는데. 참고로 전화 못 받아요. 왜지?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. 조금 있으면 일몰이다. 조금만 버텨주라. 네 어미도 너처럼 세 발로 이 섬에 찾아 들어왔지. 애를 베고서는 매일 똑같은 꿈을 꿨다더라. 뱃속에 있던 네가 네 어미를 꿴 것이야. 본디 산신이자 너희 초목산천의 주인이다. 이 어둠을 걷고 나를 그 여인에게 인도해다오. 너무 오랜만 했나 보다. 아예 안 되네. 가자. 소용없다. 당신이지? 이 섬에서 나온 여자들 시체. 다 소중한 희생이었단다. 까고 있네, 이씨. 아줌마, 그건 그냥 살인이야. 재물이 되거라.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.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.
죽어! 죽어야 돼! 난 죽어야 돼! 멈춰라! 그 여자 건드리지 마. 사지를 찢어버린다. 옛산의 주인과는 무관한 일이여. 가던 길 가시지요. 산송장 주제. 누구냐? 너한테 이렇게 분해 넘치는 수명을 준 게. 무엇을 섬기느냐 물었다. 니놈은! 어차피 나를 못 막아. 사방이 달맞이 꽃이거든. 왜 그래, 자기야? 이연이 사람을 죽였어. 그럴 수 있나? 한쪽 팔만 빌려줘. 아까 저 여잔 뭐였던 거야? 인간.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던 평범한 인간. 저거 내가 아주 그냥 죽방을 날려주고 싶었는데. 말은 저기요, 방금 죽을 뻔했거든요. 안 죽었잖아.